여성 취객을 부추겨서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나이 허처먹은 50대 구속입니다. 많지, 여성을요? 이 새끼, 이거 거지 같은 새끼들 아 여전히 있어요, 아직도. 만취자를 부축하고 있는 이제 술이 취한 여성. 사람을 부축을 하고 있는 여성이 있었대요. 그 여성에게 도와준다고 접근해서 집까지 따라가 가지고 성폭행 하려고 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들렸다 이 얘긴데, 강간미수죄네요. 그렇죠. 강간미수죄. 10일 날, 지난 10일 날 오후, 그러니까 밤 10시 40분이네. 예.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그 거리에서 술에 취한 그 여성 한 분이 이제 만취자를 부축하고 있는 걸 보고 네. 도와주겠다고 접근해서 이제 집까지 따라간 뒤에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만취자 집까지 같이 데려다 준 거네요. 여기까지는. 집안까지 들어갔네. 그 도와준다 그러면서 집안까지 들어갔고 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대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수준이 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게다 있어 그래. 아마 이제 그 여성분이 막 비명소리 소리 질렀나 봐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놈은 이제 현장에서 도망을 갔는데 5분 뒤에 경찰에 모르는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자진 신고를 했대. 자진 신고를 이거 자수네, 자수. 이게 추행이야? 이게 추행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주변을 수색한 끝에 동대문구에 있는 한 거리에서 잡았다고 그러는데 구속영장 발부했대요. 이건 당연히 구속이지, 당연히. 이거 구속 안 하면 뭘로 구속하겠어? 이게 주의해야 된다고요. 내가 몇번 얘기하는데, 맨날 얘기하시죠. 제가 진짜 이 얘기 진짜 노래 부르는데, 밤 10시 40분이면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대에 술 째가지고 비틀거리고 그 길거리 지나가면 타겟 됩니다, 타겟. 이왕이면 쉬운 범죄 대상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술 취해갖고 비틀비틀하면 범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범행을 하는 것도 용이하고, 범행 이후에 기억 못할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그렇죠. 그두 가지가 부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아니, 그렇다고 여성분들이라고 그래서 술 드시지 말라고 그 말은 내가 죽어도 못하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취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본인이 뭐좀 만취 상태다 이런 생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뭐, 가족을 이제 부른다든지 아니면 지인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노력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루라기 그냥 계속 불면서 가시든지. 저번에 이제 택시를 한 4년 전에 탔었는데, 택시기사님, 밤에 탔거든요. 택시기사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파출소 갔다 왔다고. 지구대에. 왜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여자분을 부축하고 타더래요. 유흥가에서. 남자가 여성분을 그래갖고 이제, 일행인 줄 알았겠지. 그걸 싣고 갔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그러더래요. 어디 저기, 모텔 있는 데로 쭉 가고 있었대요. 근데 여자분은 이제 취한 상, 완전 만취 상태인데 계속 남자 밀치더래. 취했어도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밀치는데 남자분은 계속 막 말을 걸고 뭐 이렇게 막 하더래요. 아는 척막 그러면서. 근데 너무 부자연스럽대. 그래갖고 이제 느낌에 딱 봤는데 그때 이제 택시사장님이 바로 이제 저 태우기 전 상황이었죠. 그래갖고 순간 자기가 이제 판단을 했대요. 왜? 가면 진짜 개욕먹을 거고 내가 잘못 판단했으면 둘이 진짜 사귀는 사이인데. 근데 너무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지구대 앞에 세웠대요, 차를. 그땐 뒤에 있는 아저씨가 이제 왜 여기 세워요? 그랬대요. 아, 잠깐만 계시라고 제가 뭐 지갑 찾을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갔대요. 가서 얘기했군, 그리고 경찰. 경찰 불러 나온 거라. 그 여자한테 깨워갖고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 모른다 이거라. 큰일 날 뻔했다. 그거 처리하고 이제 저거 타고 났더니 그 설명해 주는 거라. 자기 한 2시간 까먹긴 아유, 했는데. 그, 저 기사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4년 전그 얘기예요. 여성분은 그 기사분, 저, 설렁탕 사드려야 돼. 그래서 연락처 삼계탕 연락처 사드려야 돼. 적어놓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택시사님한테 막 극찬을 했죠. 와, 사장님 최고라고. 최고지, 그럼. 그랬더니 되게 흐뭇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관심, 애시 내일 아닌데, 뭐 나는 뭐 내려달라는데 내려주고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정말 세상 너무 그 각박하잖아요. 각박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남일이라도 좀 관심 가져주고.